도시화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고촌 센트럴자이가 분양을 했습니다. 김포의 그 서울 편입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양에 대한 기대에는 좀 못 미쳤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죠.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왜 뜬금없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냐라고 하고 또 뭐 질문을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김 변호사님께서 김포 쪽 관련돼서 뭐 재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 또 그다음에 분양 사업지들 뭐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고촌 센트럴자의 그 결과 보셨죠? 그 전반적인 그 내용하고 주변의 그런 상황들 뭐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김포에 굉장히 사건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김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도시개발, 개발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해서 뭐 토지 보상 문제라던가 네. 또 이제 조합을 설립해서 뭔가 개발을 시작하는 뭐 네. 이런 분들 컨설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 고촌 센트럴자에는 그 김포 골드라인 중에서 고촌역 근처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고촌읍이고요. 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그 역세권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가 고촌역까지는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도보로 접근은 좀 어려운 위치기는 해요. 입지가 네. 좀 떨어지죠. 그리고 총 세대수는 1297세대고 평형 구성은 지금 63제곱미터에서 105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김포공항 근처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네. 16층짜리 네.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김포가 사실은 집값이 오르고 각광을 받게 된 거는 김포 골드라인 때문이거든요. 네.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 지금 김포공항역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은 거기서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강남 접근성이라던가 네. 여의도 접근성 그리고 마곡지구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이 되면서 크게 올랐던 지역으로 볼 수가 있죠. 네. 뭐 63부터 105제곱미터라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평수가 대형 평수가 갖춰져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16층까지다 보니까 요즘에 고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 뭐 청약 끝났죠? 지금 그 청약에 대한 그 뭐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주변 시세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비싼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 좀 짚어주시겠어요? 이미 청약은 끝났고요. 네. 그래서 11월 6일 날 특별 공급 네. 시작해가지고 이제 7일, 8일 1, 2순위 청약이 마감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14일에 당첨자 발표가 되고 그리고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 정당 계약 기간이 26일부터 28일까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좋지가 않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게 왜냐면은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요. 3.3제곱미터당 2236만 원인데 이게 전용 84형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7억 5천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 분양가를 생각하시다가 김포 분양가를 들으시면 2천만 원대 초반이면은 저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이제 고분양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 단지랑 비교를 해보시면 또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고촌역 근처에 좀 비교해볼 수 있는 단지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캐슬앤 파밀리 시티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지금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1, 2단지로 나눠져 있는데 총 합치면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예요. 네. 근데 지금 그 전용 84형 기준으로 해서 5억 6천만 원부터 지금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한 2억 정도가 고촌 센트럴자이가 더 비싸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이보다 이제 입지가 더 역에 가까운 숙이마을 현대 힐스테이트 있어요. 여기 1, 2단지가 여기도 이제 나눠져 있고 네. 2008년도에 입주해서 조금 구축이기는 한데 네. 여기 합치면 한 2,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2단지 는 아예 고촌역 역세권 단지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붙어 있는. 근데 여기도 지금 5억 초반대에서 6억대 이렇게 매물이 전용 84형 기준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비교해 보면은 고촌 센트럴자의 분양가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그 말씀하신 거면 그 단지보다 주변에 분양가가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을 때 그럼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청약 경쟁률이 처참하죠. 그래서 네. 1:2.16. 아. 네, 근데 그 여기 지금 1,048가구 모집 일반 네. 분양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지금 2,272가구 접수를 했고 네. 심지어 7684 105는 네. 이제 미달이 났어요. 아, 네. 그리고 네, 우리 인기 평형이라고 부르는 전용 84 기준으로 네. 봤을 때도 1순위에서 그 84가구 정도 미달이 났고 2순위까지 했는데도 지금 30가구 넘게 최종적으로 미달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미분양분에 대해서 뭐 선착순 분양이라던가 또 뭐 계약을 하지 않은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이라던가 뭐 이런 네. 것들이 향후에 이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최근에 뭐 미분양이나 이렇게 선착순 분양들 나오면은 어쨌든 분양을 털어야 되니까 뭐 혜택 같은 건 주는데 그런 혜택 같은 건 없나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뭐 그 아직 분양 계약까지 가진 네. 않았으니까 네. 근데 이게 분양권이잖아요. 네.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점이 그냥 이제 그 투자금 자체가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계약금 10%만 내면은 중도금부터는 대출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고촌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약금 10% 납부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중도금 60%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분양권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네.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입주가 너무 빨라요. 그 24년 6월쯤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금이 당장 24년 1월부터 납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양권 거래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없을 네. 수가 있겠죠. 빡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인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인 수요가 좀 한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럼 당장 이제 한두 달 뒤면 중도금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분양권 거래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인 분양이 된다거나 네.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거나 뭐 그런 네.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참 이제 미분양분이나 뭐 미계약분을 소진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낮춘다거나 네. 아니면 뭐 계약금 자체를 이제 자기 자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거를 뭐 5% 3%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단지들도 있고 뭐 지금 여기 고촌 센트럴자이가 그렇기는 한데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좀 상황을 보시면서 좀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